기름의 색깔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걔네들이 시동 못 걸게 하려고 직접 방문해 주시면 사장님과 합의는 했습니다. 절대 기름 드실 때 어때? 좀 편해? 정말 없는 것보다 좋은데요? 없는 것보다 좋은 정도야? 괜찮은데요? 괜찮은 정도야? 좀 압박이 되긴 하는데 가슴이 좀 아프지? 네. 그래도 촬영에 아니 이게 보여서 아니 여기 안 찍어요. 저는 지금 밑에 쪽 조립을 다 하고 인젝터를 지금 탈거하고 있어요. 묶어버려. 못 내려오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공구와 몸이 너무 야 너무 무겁고 묶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두 번씩 묶으면 그거 못 풀는 거 아니야? 아 뭘 묶는 거야? 어? 아니야. 그 몸이 좀 안 움직이는 거 같은데? 어 안정적이지. 민준이가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해준 거야. 진짜 올라타산한 거나 훨씬 편하긴 하네. 편하긴 하네라고 하면 내가 꼭 작업하는 거 같잖아. 편하긴 할 거 같아. 근데 이게 배 나온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하잖아. 그 손관장도 못 하잖아. 빵! 저도 못 하지. 어 그럼. 민준이도 못 하고. 빵! 날씬한 우리 민준이 혼자서만 할 수 있어. 자. 이 소중한 걸 땅에서 발굴한 것 같은 일단은 여기에 휘발유가 들어갔을 테니까 인젝터를 탈거를 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클리닝 작업을 같이 해줄 거예요. 클리닝을 안 했던 3번, 4번은 확실히 기름의 색깔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이제 최종 점검하고 경유입니다. 아, 휘발유입니다. 빵! 말끔하게 해드리려고 등유 한번 넣고 빵! 냄새가 저 엄청 괴롭혀요. 어제 못 보셨어요? 엑스7은 지금 차량 수리가 다 되었고 이제 시동을 거는데 이 차량은 에어 블리딩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시동도 안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단자를 어디 잘못 꽂았나 싶기도 하고 연료펌프 트리거링 접지로 달라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코드를 보면 표지가 20A짜리 표지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센터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잖아. 뺐을 수도. 걔네들이 시동 못 걸게 하려고 퓨즈를 뺐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펌프가 계속 가동이 되면 엔진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빼놓은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문득 생각난 게 이게 센터에서 혼유라고 써놓고서 시동 못 걸게 해놨었으니까 대본 보니까 센터에서 휴즈를 잘 빼놓더라고. 그러니까 휴즈 딱 여기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고 나니까 이제 계란코도 지워지고. 아이씨 이런다니까. 아니 가게가 좁아서 그랬어. 아, 그게 내 잘못이네? 텔게이트를 못 열어서 확인을. 아니, 근데 원래 확인할 생각 없었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혼유가 됐으니까 센터에서 혹시나 더 망가질까봐 저압 펌프 휴즈를 빼놓은 거야. 원래 저기 센스 있게 좀 휴즈 빼놨음 했는데. 걸어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 시동이 안 걸리지. 소리 나네. 아, 장비 좋은데? 이상 배 팀장이었습니다. 역시 배정... 아까 영상 찍은 거 못 봤죠? 배정남 씨 연락 주세요. 배정남 씨 혹시 저랑 닮았다고 정말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알기로는 지방견 타시는 안 하시는데 한번 들리실 수 있어 오시면 한번 직접 방문해 주시면 사장님과 합의는 했습니다. 엔진오일 서비스를 한번 교체해드리고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엔진오일 뭘로 할까? 좋은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비싼 거. 70W 한 140 정도로. 나 뭐 적고 있길래 뭐하지? 봤더니 형 뒤에 붙이려고요. 막내의 소심한 복수인 거지. 재산 50억 정도 주죠. 아, 신부 세탁을 위해 BMW 269을 타고. 근데 지금 혹시나 이 영상으로 누가 보면 그 시체가 초등학생이죠. 그 시가 너무 좀 그래. 우리 딸 한 다섯 살 때 정도 되는 것인데. 걸어보자. 한 방에는 안 걸릴 거고. 쟤는 스타트 버튼밖에 안 누른 것 같은데 내가 여성이라. 사장님 휴즈 찾으신 사장님. 네, 시동이 걸렸고 이제 시운전 좀 해보고 그리고 기름 만땅 채우고 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업이 완료되고 시동도 잘 걸려요. 근데 기름을 최소한의 양만 넣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운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혼유의 경우는 어차피 아무리 잘 닦아도 안에 휘발유의 기운이 정말 0.1%도 안 남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출고 전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안에 휘발유의 느낌을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서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름을 일단 가득 채우러 가요. 혼유 후에 추천사항은 이렇게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반절 정도만 주유 그 기름을 사용하시고 다시 만땅을 채우는 걸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남은 기름이 안에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될 때까지 좀 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만땅 채운 거를 그냥 다 쓰시게 되면 그리고 휘발유의 함유량이 좀 높아지잖아요. 휘발유의 함유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반만 사용하고 다시 주유를 가득 채우고 해서 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휘발유의 부분을
희석으로 없앤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넣는 기름이라면 자주자주 넣어서 희석을 시켜주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혼유 수리가 마무리 되었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기름 넣으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차가 여러 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